자, 오늘 게임은 피오나라는 게임인데요. 예.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긴 하다고 들었습니다. 실화라고 듣긴 들었는데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세미턴님 고마워요. I don't know him.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But 그러나 그가 catching me. 아, 찾은 me. 나를 찾잉했다. 나를 밀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은 피오나. 그리고 나는 피오나가 아니다. 뭔 소리야? 그리고 나는 탈출하는 걸 원한다. From this crazy man한테. 그리고 But I have lost my bus ticket을 까먹었대. 없어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야 된다. 버스 티켓을. 이상한 놈이 밀었고 피오나라고 했는데 나는 피오나가 아닌데 이상한 놈이 날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버스 티켓을 찾아야 된다. 그걸 왜 내가 찾아줘야 돼? 근데 내가 피오나인가? 아무튼 버스 티켓 찾읍시다. 그래픽 갓겜이라고? 아까 게임 어워드 보고 와서 그런가? 이런 게임이 좋아. 어? 게임 뭐 그래픽 꼭 중요한 게 아니야. 버스 티켓이나 찾자. 어? 어딨냐? 택시네. 어? 메롱시티라고? 피오나! 피오나! He is coming. 온다. 저... 야, 뭐야, 아이씨. 야, 어떻게 도망쳐? 왜 이렇게 빨라? 저 남자구나. 피오나를 찾는 남자. 뭔데 이 게임이, 씨. 조심합시다. 아까 어디서 왔지, 걔? 아니,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걸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숨어야 될 것 같아. 뭐야, 근데? 버스 티켓 어딨냐? 가자. 버스 티켓을 잊어버렸다니까. 어, 온다. 숨어, 숨어. 어, 씨, 안 숨어지는데? 아, 어떻게 하라고! 어,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근데? 아, 뭐야, 이게! 야, 절로 가지 마! 일로 가야지. 뭐야, 겁나 빨라. 뭔 게임이야, 이거? 피오나! 히어나? 아, 히어나라고 들려? 저쪽에서 온 것 같은데, 아까 저쪽에 돌아가지고. 건물 비율이요? 뭐야, 이거 건물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나 일단 버스 티켓 찾으면 돼. 히어나? 시원이? 시원이? 어떻게 숨는 거냐고? 모르겠어. 그냥 안 걸리는 게. 그놈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자. 버스 티켓만 있으면 되니까. 어? 피오나! He is coming! 아씨 어떡하라고. 어 도망가! 어! 어. 아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개무서워. 어떡하라고. 오냐 오냐 오냐. 아니야! 아니야 저기야 저기야. 야씨! 나 피오나 아니야! 나 영태야 영태! 아씨 뭐야? 뭔 게임이야? 다시 할게요. 버스 티켓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숨을 수도 없고 이거 뭐지? 이거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여기 골목 같은데. 여기 저기 저쪽 어떻게 이런 게임을 구하는 거냐고? 응, 너네들이 구해줬어? 님들이 추천해주신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이런 게임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 아까 저쪽으로 갔는데 나왔지? 이쪽으로 가자, 이쪽. 버스 티켓을 찾으면 되는 거 같은데 어딨어, 버스 티켓? 가지지도 않고. 뭔 소리야, 이거? 뭐야? 방구차 같은 소리야? 비행기? 에어드랍이야? 어디 있을까? 버스 티켓? 여기
여기 없을 것 같아. 여기 아까 내가 갔던 데 아니냐? 돌아서 이쪽으로 왔지. 그쵸? 일단 저 사람이 뛰기 시작하면 못 도망가. 너무 빨라. 점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살짝 점프인데, 아주 살짝. 어떻게 끝내는 거냐고? 버스켓 먹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 가진다. 여기구만. 얘들아 뭐냐고. 어 뭐야, 안 가져 여기. 여기 숨는 데인가 봐. 버스 티켓을 찾던가 아니면 아까 그 남자랑 사이좋게 지내던가. 그냥 피오나라고 해주자. 티켓은 어디 있을까? 피오나! 빨리 아까 거기 숨었던 데 빨리. 저기 온다 저기. 아 여기 숨어도 올 것 같은데. 어? 뭔가? 어허? 어떻게 할 것이야? 어디지? 아하하하! 이게 뭐야? 뭐야 이 게임? 희원이 아니라니까. 안 가본 데 있을 것 같은데 버스 티켓. 설마 깨는 게 없는 건 아닐 거야. 아마 리트라 있는 거 보니까. 일로 가볼게요. 아 저기 안 가봤거든. 저기 끝에 티켓 있을 수도 있어. 한번 가보자. 고양이 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공포게임 아니냐고? 공포게임이지 뭐.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희원아 그러면서 나한테 오는데 무섭지. 그리고 신화 바탕이래. 이거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것이야. 응? 신화 바탕. 신화 바탕이야 진짜. 근데 시작할 때마다 티켓짜리 랜덤이라고? 아 그래요? 피오나! 아이씨. 저 뒤에 있다. 빨리 뛰어 빨리. 뭐게 있는데 이거? 히 이즈 커밍. 개빨라. 티켓. 에라이씨. 표지판을 두고 신경전 갑니다. 아 뭐야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 티켓은 어딨냐고? 티켓 영수증 같이 생겼던데? 주머니에 있는 것 같다고?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야? ESC 없냐고? 왜? ESC 있지. 이런 게임은 ESC 누르면 바로 꺼져. 끄란 얘기야? 기다려봐. 금방이야 이거. 영수증 게임 오버야 이거. 게임 엔딩이야. 아씨. 어떻게 숨을 수도 없고 이거. 안 오지? 어? 걸렸나? 여기 이쪽이 걸렸나 혹시? 너 여기 걸렸니 혹시? 없는데? 아씨! 걸렸다! 저쪽에 걸렸는데! 아 저쪽 이쪽 왼쪽 건물에 걸렸는데. 아씨. 아 걸렸어. 걸린 거 맞아. 오케이 이제 어떤 게임인지 대충 알겠죠? 저 이상한 아저씨 피해서 버스 티켓을 먹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네. 아저씨가 뛰는 순간 스피드로는 못 이기고요. 그냥 죽었다고 보면 돼. 이거 안간 데로 가야 돼. 일단 왼쪽 갈게요. 왼쪽 갔다가 티켓 자리가 랜덤이라는 소리가 있어.
아 티켓을 한 번에 봤어야지 뭐. 왼쪽 여기서 여기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직진. 사거리에서 직진 왼쪽으로 쭉. 없어요? 티켓? 아 잠깐만 일로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그리고 여기 숨는데 떴다. 달렸어. 뛰었어. 어? 뭐야? 없어졌어. 응? 머리 떨어졌나? 사거리가 있나 본데 이놈. 저기있다! 저 뭐있다! 티켓 아니야? 오케이 고투 버스 스탑 나우. 아이씨 야 정류장 어디야 이씨. 정류장 어디야! 정류장은 본적이 없는데? 터졌다 이게. 아씨 저 앞에서 오는거 아니야? 뒤에서 오는건가? 아 저기 앞에서 와 씨. 저기서 저기 저 멀리서 빨리 쳐야 돼 미친. 아니라니까 저 아저씨 자꾸 이. 할 수 있냐? 진짜. 야 정류장 정류장. 꼈어 꼈어. 끼게 만들어 끼게. 내가 빨리 돌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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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정류장 어딨냐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빨리 빨리 빨리. 버스 정류장 어딨어? 아 거의 다. 어 잠깐만. 오케이 택시 끼게 만들었어. 보이시죠? 티언이는 개뿔이 티언이야. 단연간의 게임 노하우로 너를 압도해주마. 어 시정장 어딨어? 아씨 나 죽였다. 나 안돼. 어 시험지 어딨냐고. 어? 아 쉬운 돈밖에 없는데. 맞아? 뛰었다 쟤. 왼쪽이 처음 시작한 데거든. 부금 끝났어.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겠지. 그래서 부금 안 만들었겠지. 하지만 나에겐 통하지 않는다. 난 강화해. 저거 버스 정류장 아니지? 아까도 저거 있었는데. 아, 어디냐고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어디냐고. 아 이게 버스 소리인가 설마? 이거 버스 소리 아니야? 비행기 소리가 아니고? 이게 어디 갔냐 근데 또? 이게 버스 소리인데 어디다 멈추는 건데 어디에 멈추는지 모르겠네. 이건 그냥 스탑 표시고. 에어버스? 아까 왔던 데거든요? 안 왔던 데로 한번 가볼게. 이놈 어디 갔지? 어디 껴있냐? 에이씨 아씨 뭔데? 뭐요 뭐 아니라니까. 물총하게 생겨가지고 이씨 어디야 버스 정류장. 버스 소리는 나는데 비행기 소리인가? 아 까비! 아 너무 빨라. 뭐야 이 게임.
야, 버스 정류장부터 찾자. 맵이 근데 단순한데 뭐 별거 없거든요. 맵이 정류장 같이 생긴 게 전혀 없는데. 근데 동그란 표지판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었어. 아씨, 벌써? 아니, 정류장도 랜덤인가 혹시? 아까 그 표지판 중에 버스 정류장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오른쪽에서 바로 피오나 떴거든요? 피오나 또 뜨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저 녀석 리젠은 똑같은 건지 아니면 저 녀석도 랜덤인지. 저 녀석 둘 맞네. 여기 맞지? 오케이 알았어. 이놈 리젠은 똑같아. 이놈을 피하면서 가는 길로 가가지고 먹어야 된다. 테스트 해버렸고요. 네, 이쪽, 이쪽으로 길 하나 안 간 것 같다. 어디? 이 차에서 저 직진을 안 갔나? 그러고 보니까 직진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표 있나 봐봐. 저 직진에 저 들어가는 길 저기 안 간 것 같아. 저 안쪽 여기 안 들어가지고. 아, 저 바깥쪽인 것 같은데? 저쪽에서 오른쪽일까? 그러면? 정류장을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 안 온 것 같아. 여기서 오른쪽. 어, 맞아 맞아. 이 바다가 보이는 이 길가. 여기네, 여기. 어, 여기네, 여기. 찾았다. 여기네. 어, 근데 티켓이 없어. 티켓만 찾아오면 되죠? 어, 끄트머리 있네. 됐어, 끝났어. 별것도 아닌 게임이 말이야. 어? 아, 그래, 택시를 이용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쫓기면서 불편하게 버스 정류장 찾지 말고. 그게 아니고 저 아저씨가 택시기사 같은데 타기 싫다. 난 버스 타고 싶은데 자꾸 강제로 외국 나가면 택시 태우는 그런 기사 아닌가? 어? 억지로 태우게 해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강제로 태운 다음에 바가지 씌우려고.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전국 택시 사랑 옆에. 추라이 추라이. 피오나 운수? 피오나 씨죠? 아닌데요? 예? 아, 그럼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아니라고요. 아,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자기만 말해, 자기만. 계속 자기만 말해. 어? 아니라고 할 때마다 계속 대화가 진행돼. 아씨. 이제 어딘지 알았으니까 다시 리셋 시켜서 표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적 택시 방어 있어. 가까이 온 이상 이거 벗어날 수가 없다. 물쩡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티켓 찾아가지고 마무리 할게요. 일단은 일로 가면 안 걸려. 일단 처음에 뒷걸음질 하면 된다고? 저기서 뒷걸음질 해봤자 노퓨처야. 그리고 아까 저쪽이 정류장이었고 여기 한번 뒤져볼게. 저기 한번 뒤져보고. 아까 저런 데 떨어져 있더라고. 티켓 장소 랜덤이라면 없네. 왜 오지? 아까 보니까 대충 멀리 가면 안 오긴 하던데. 오케이, 게이득 묻었고. 저쪽에 정류장. 피오나! 범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침착하세요. 네, 침착하시고. 쫄지 마시고. 티켓 있어. 티켓 있는 것 같아. 끝에. 어, 아니야, 못 가. 뭐야 이거. 티켓부터 찾아. 티켓부터.
아까 우리 티켓 어디서 찾았죠? 어디서 찾았지? 이쪽 피워 나가긴데. 왼쪽 위? 왼쪽 맨 앞쪽에? 저쪽에? 저기 저 그 그래 그래 한번 가보자. 아까 먹었던 데로 한번 가볼게요. 남자 옷주머니에 티켓 있다고? 뭔 소리 아까 주셨는데. 여기서 먹었던 것 같아. 맞아. 피어나! 아니야. 여기 말고 여기서 또 왼쪽? 이미 저놈 뛰었는데 근데? 여기? 일단 있나 없나 확인하자. 없는데? 랜덤 맞나 본데? 쟤 저쪽에서 온다. 저 멀리서. 아니 뭐 이런 게임을 만들 생각을 했지? 뭐야 이게? 여기 오른쪽 가면은 바로 걸렸었죠? 네, 왼쪽 확인해 볼게요. 티켓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 바다 오른쪽쯤에 떨어져 있었어. 없고?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게임을 못 깬다면 자존심에 스크라치가 납니다. 어? 다 깼어 이거. 아까 티켓 먹었고 이제 정류장도 아는데 왜 못 깨겠어. 있어? 여기 좀 끝에까지 가면 피오나 뜨던데? 아이씨 피오나!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 왼쪽 도니까 안 떴어. 다시 없어졌어. 어 그렇죠? 왔고 여기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또 떴었어. 보니까 저 아씨 있는 데에서는 그대로야. 티켓만 랜덤해. 티켓만 피오나. 저 아씨 저 멀리서 올 거야. 저쪽 괜찮습니다. 저 왼쪽 멀리서 오고 있을 거야 지금. 티켓이 없어서. 근데 여기서 만났었는데 기다리면 오는데 직진으로 왔었나? 왼쪽에서 왔었나? 아우씨! 아 어딨냐고 티켓! 내가 피곤하다 씨. 정말 랜덤인 걸까? 여기서 왼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없지? 좀 더 가봐야 되나? 없고? 아까 티켓 먹은 게 천운이 아닐까? 응? 고정젠이라고? 아니 아까 저 없었잖아. 없고? 이쪽으로 가자. 저기 왼쪽 끝에서 먹었을걸? 티켓은? 근데 저기 가면 피오나가 떠! 여기서 오른쪽, 가서 오른쪽 가자. 프록시 마미나 미드나이트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피오나 아저씨 저기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먹은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쭉 가는 거였나? 어디였지? 정류장? 저기서 먹었던 것 같아. 저기서 제발 있어라. 있다 있다 있어. 뭔가
형체가 있어. 없어? 피오나! 없고 아저씨 있어? 아저씨가 어디 가면 나오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쪽 저기 확인해보고 안되면 다시. 없고. 내가 아까 저기서 먹은 거 맞죠?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 찾았다! 아저씨! 아저씨 어딨어? 아저씨 택시로 커버해. 아씨 어떡하지? 높이 쳤네 이거? 나 저기로 가야 돼. 나 더 쭉 가야 돼 저기. 택시 뒤에도 이제 떨어져 있네 이거. 빨라. 그냥 택시 타자. 저씨 택시 저렇게 타라고 하는데 타자. 바가지 한번 써야지. 원래 여행 가면 바가지 이게 한 번씩 긁히는 거예요. 저번에 저도 영국 갔을 때 저거 뭐야 인력건가 뭔가 탔는데 80불인가 냈잖아. 창수 형이랑 같이 탔는데. 어? 미터기도 있더라고.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미터기 찍 보여주더라고. 자기가 미터당 얼마냐고 말했지 않았냐면서. 80파운드. 어 80파운드. 80파운드 얼마지? 아무튼 엄청 비쌌어. 무거워서 더 낸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인정. 네, 창수 형도 좀 무겁기 때문에 우리 둘이 4인분 정도 되겠다. 피오나! 다시 갈게요. 이한씨한테 안 걸려야 되는데 어디를 넘어가면 이한씨한테 걸리는 그런 게 있어. 그거를 피하고 해야 돼. 여기서 일단 저기 있나 봐봐. 있어요? 없지? 없고 택시 뒤에 있나 봐봐. 표지판 금지라고? 아 저 표지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아 그래? 진짜야? 확인 좀 해볼게요. 이 표지판을 넘어가면 걸린다? 멈추려지 않아서? 아닌데? 나와.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이런 분들, 방금 전 뇌피셜로 선동당하셔서 화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 표지판 넘어가면 걸린대잖아요. 풍월나님이 아 답답하네. 채팅 안 보시네. 소통 안 하시네. 이런 식으로 지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확실한 우리 팩트만 가지고 딜을 해야 돼. 물론 딜하는 건 안 좋지만 뇌피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 횡단보도인 것 같아. 이 횡단보도 넘어가, 이 가운데 저거 네모 박스에 가면 걸리는 거,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 박스로 가지 않고 인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 뒤에 한번 보고. 어 아니야. 랜덤이야? 이씨. 엎드리자고? 아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화 안 냈잖아. 일단 아직 안 걸렸어. 오케이 봐봐. 여기 올 때만 언제나 벗어났어. 여기 이 공간, 여기는 저 아저씨가 못 오는 공간. 아마 다른 아저씨 구역인 듯. 여기 한번 걸려볼게요. 다시 여기로 와. 그리고 없고 저기는 돌아서 간 거니까 저기로 가서 다시 한번 걸려보자.
여기로 가면 걸릴 거야. 잠깐만, 택시 뒤에. 택시 뒤에 확인해야 돼. 공포 게임이냐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게임 3개, 짜잔이 게임인데 3개 다 30분 만에 끝낼 수 있고 아니면 2시간도 넘을 수 있다고. 지금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티켓을 좀 찾아볼게요. 티켓 없지? 미친. 무조건 오네. 야, 아까 거기, 아까 거기. 쭉 가가지고, 왼쪽이었지? 쭉 가서, 여기서 왼, 오, 왼호였지? 더 가서 왼인가? 그냥 왼호해. 아니다! 정류장 가자, 그냥. 저기 정류장이거든? 아,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희원이 어딨어? 없고. 아니, 깼다, 깼어, 깼어. 오케이. 아, 버스, 버스! 버스, 버스! 아, 택시! 강제, 씨! 여우. 외국 가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택시기사가 강제로 택시 태우고 바가지 씌우려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92년도에 일어난 일이네요. 정말 무서운 스토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풀 스토리. 오버아웃.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뭐야, 다음 게임 갈게요. 네.